안녕하세요 여러분, 루리입니다. 오늘은 오프닝 인사가 없어요. 일단 조금 안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건데요. 우리 나린이랑 또린이를 오늘 병원에 데려가려고 해요. 며칠 전부터 나린이랑 또린이가 뭔가를 먹으면 변이 조금 묽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견과류나 요플레를 좀 많이 줬나 해서 그날 요플레랑 견과류를 좀 드리고 생과일을 좀 위주로 많이 줬었는데요. 그 다음날에도 변이 좀 묽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제 좀 더 변이 묽어져서 오늘 병원에 데려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우리 아가들 변인데요. 굉장히 묽죠. 설사기가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아서 빨리 병원에 데려가서 진찰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저희 동네에는 슈가글라이더를 보는 병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차를 타고 함께 평촌으로 가는데요. 제가 직접 지하철을 타고 가게 되면 날씨도 너무 춥고 거리도 멀어서 아가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서 엄마 차를 타고 따뜻하고 빠르게 이동을 하려고 해요. 저는 아가들이 평소처럼 굉장히 활발하고 또 기운이 넘쳐서 아플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슈가글라이더는 원래 너무 활발해서 아파도 잘 티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아가들이 설사를 하게 되면 탈수 증세가 굉장히 빠르게 온다고 해요. 그래서 아가들이 티는 안 나도 굉장히 힘들 수 있을 거예요. 아가들 똥을 채취하기 때문에 아가들을 일단 소독물 전용 울타리에 넣어놨어요. 이렇게 또린이와 나린이 응아를 다 채집했습니다. 오, 아가야 병원 갈 거야. 알겠지? 조금만 참아요.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약 지어줄 거예요, 아가. 네. 알죠? 아가들이 추울까봐 밑에도 담요를 깔아줬고요. 안에도 이렇게 따뜻하게 담요를 넣어줬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아가들이 춥지 않을 거예요. 귀엽지 않아? 슈가글라이더라고. 하나만 왔나? 하나가? 하나야? 아니야, 두 마리야. 왜 왔어? 설사에 가서. 설사에. 40입니다. 45g. 보통 슈가글라이더가 설사를 할 때 가장 큰 원인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 스트레스, 영양불량, 그 다음에 다양한 세균, 기생충. 근데 뭔가 아직 생미럼을 먹이진 않았거든요. 근데도 구충에 감염될 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동물이나 생명체들은 기생충이 어느 정도 다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 몸에 기생충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깨끗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기생충이 있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소량의 기생충은 얘들한테
해가 되는 게 아니고 네. 오히려 그 살고 싶은 삶의 네. 충동을 느끼게 하는 그죠? 네. 자극제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들이 네. 여러 가지 이유로 면역 네.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걔들이 네. 숫자가 막 늘어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는 억제를 해주는 거예요. 기생충 약 먹으면 네. 네. 그게 다 없어지냐?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줄어들어서 문제가 네. 되지 않는 수준으로 돌려놓는 것이 목적이지 기생충 약 먹으면 해결된다.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럼 기생충 싹 사라져야 되거든. 그럼 방이 조금만 추워도 바로 배탈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네. 그 자체만으로 음식도 잘 안 먹을 수 있고 소화도 안 되고 등등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 네. 그런데 24에서 25도라고 하니까 네. 항상 그 정도 유지되면 적정 온도에 들어가 네. 있는 거예요. 대신에 밤에는 네. 조금 뭐 낮아져도 되는데 네. 어쨌든 주위 환경이 안 맞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수박을 넣어야 되는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어쩌다가 기르게 됐어요? 다른 종류의 동물을 또 키우고 싶었는데 원래는 그냥 다람쥐를 너무 키우고 싶었는데 슈가글라이더는 유대안의 다람쥐라고 해서 되게 사람하고 유대감이 깊게 형성될 수 있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그냥 먹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또린이랑 나린이가 진료를 받은 후에 집으로 돌아왔고요. 병원에서 이렇게 약을 진료 받아왔어요. 이거는 나린이 약이고 이건 또린이 약이에요. 이렇게 가루약들이 들어있어요. 굉장히 가루약을 많이 받아왔어요. 일주일치 받아왔고요. 이 가루약을 요 작은 주사기, 바늘이 없는 주사기에 넣어서 아가들한테 주면 된다고 해요. 우리 나린이랑 또린이가 이제 집에 왔으니까 저는 약을 먹일 거고요. 아가들이 푹 쉴 수 있도록 해주도록 할게요. 약을 요 플레에 섞어서 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을 잘 먹죠? 병원에 데려가서 아가들이 진료를 받고 또 약도 받아왔으니까 아가들 상태가 굉장히 호전될 거라고 믿을게요. 그럼 다음에 루리는 귀여운 햄찌 아가들과 또 예쁜 슈가글라이더 아가들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하나씩 꼭 부탁해요. 아 그리고 여기 지금 루리 얼굴 스티커가 떴죠? 이 스티커를 꾹 눌러주세요. 이 스티커를 누르면 루리를 구독하게 되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